작년 재작년에 언니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고비를 넘겼다 소리 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동지 썼다부터 내년에 또 아플 일이 있어요. 언니는 대두대문을 해서 가물이랑 그 아픈 수전을 좀 떼마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대수대문 치고 나면은 아픈 수전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아니, 그러면은 언니가 또 벌곡을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상갓집은 언니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언니는 가면은 잘못하다가는 언니가 지금 몸이 그렇게 좋단 소리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잘못 가다가 주당 맞아요. 언니는. 그리고 언니는 까딱하면 사자가 자꾸 옆에서, 언니는 잘못 갔다가는, 언니가 데리고 오는 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 건강 상태. 언니는 어쨌든 구설수를 좀 달고 다니는데 뭔지 모르겠어. 사람이 시샘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있잖아요. 언니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꾸 구설이 나. 그러니까 언니가 짜증도 나고 막 싫어. 그러니까 언니가 어떨 때는 자포자기할 때도 많아요. 근데 언니는 내가 봤던 사람으로 인해서 시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 수전도 그렇고 내년에는 아픈 수전으로 인해서 구설수가 친다면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구설이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시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전이 나.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 그리고 언니 성격이 그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언니가 몸이 아프다 보면은 그런 쪽에서 또 모든 게다 스트레스가 글로 가기 때문에 언니가 막 스트레스 받아 해요. 지금 안 아파요. 수술 엄청 대박이에요. 자만하지는 마세요. 자만하지는 마세요. 삶이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건강은 오늘 왔던 손님들도 내리면 빠이지 하는 손님도 그래, 있고, 알수 그리고 없는 골고루 건한 맞아. 사람들, 진짜 장수목에 올라가서 알 골고루 수 해서 없는 건 사는 맞아요. 분인데, 언니 사주를 봤을 때는, 언니는 지금은 장담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 체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언니, 뭐, 어차피 언니가 좀 통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버리시고, 건강, 나는 딴거 없어. 언니는 건강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딴 거는 그렇게 내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언니는 건강 체크 잘 하시면 될것 같아. 저는 무슨 횡재 이런 거 없어요? 언니는 건강이 횡재야. 건강에? 그럼. 금전 안 나가고, 저거 하면 되지. 뭐, 딴게뭐 있겠어. 언니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운으로 본다면, 언니는 건강한 게 횡재한 거야. 딴게 없어. 건강해야지 금전도 들어오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지. 언니 골골골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으면 맨날 주사 맞고, 그게 저게 뭔 횡재야. 아무리 1억 천금을 횡재해도 내가 쓰나? 딴 사람을 쓰리지? 맞아, 안 그래? 언니는 딴게 없어. 언니 횡재는 건강이야. 다른 거 보지 마. 언니는 건강하고 있잖아. 건강해서 있잖아. 60, 70, 80, 90까지 살면 언니는 그게 횡재한 거야. 딴나거 지금 연연하지 마세요. 67인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50, 60, 70, 80, 90까지 언니가 살수 있는 몇까지 수명까지 살수 있는 게 언니가 제일 좋은 거지. 내 수명이 젊어서 가면 억울하잖아. 요즘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언니는 건강만 하면 돼. 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부부는 계세요? 부부님은? 하발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그래, 언니는 무섭다. 다른 거 보실 거 있으세요? 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저는 이 일은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현재는 백화점에서 일해요. 언니가 건강하면 언니는 꾸준히 하실 분이세요.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언니는 건강이 횡재라고. 아까도 그랬잖아. 건강하니까 금전이 들어오는 거지. 건강하지 않으면 금전이 안 들어오지. 이것처럼 언니는 건강하시면 돼요. 이사를 좀 가고 싶은데, 이사를 좀갈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언어가 50cm. 조금 언니가 이사를 간다 해도 하반기에 움직인다 해도 이게 시간이 뭐가 안 맞거나 해서 언니가 주저앉을 수가 있고요. 근데 내년에 들어가서 이동수를 잡으면 나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한몇 년, 1, 2년 더 더 여기 좀 익살아. 묵혀 있다가 가시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잘못 이동수를 잡다 보면은, 언니네, 이제 언니는 건강이 제일 좋은 거라고. 언니가 또 이제 집에 기운이 터가 바뀌는 운기가 들어오다 보면은, 그 운기에서 언니가 치이는 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언니가 좀 몸이 또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언니가 이동수를 잡는다 해도 그렇게 쉽게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동수를 잡는다 그러면, 뭐 직장 내에 이게, 뭐 있어요? 위아래로 뭐 이동수가 직장 내 이동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동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집의 운기는 그렇게 집은 아니고 예. 직장 내에서 이동수가 좀 있어 보여요. 그거는 예. 있어요. 이동수가 있어서 그거는 괜찮아요.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봐서. 그러니까 언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집보다는 직장 내 이동수를 잡으신 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운기가 나쁘진 않으나 어쨌든 저쨌든 친정 저기 엄마 성이 어떻게 되세요? 엄마 박이요. 박이요? 미랑 박씨요? 네. 출력이 세긴 세다. 그렇게만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올해 내년에는 이사해봐야 의미도 없고 올해 하반기 해도 언니가 주저앉는다 어쨌거나 소리예요. 이사하는 건 좋지 않다. 그냥 내 마음에 이사하고 싶고 그런 희망사항이지 사실 이사 형편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사하면 언니가 건강으로 자꾸 칠것 같고요. 이사는 하지 말아라. 네. 직장으로 내가 봤을 때 이동수 잡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좀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우리 큰애가 좋은 사람을 좀 만날 수몇 있을까요? 살이에요? 돼지띠야. 1983년생. 개생이네? 아니, 의뢰생이네? 하여튼 돼지띠예요. 95년이? 83년. 83년 개생. 10월 9일생. 양력. 얘는 아직 일적으로 있잖아요. 일적으로 일이 더 재밌다고 소리가 나오고, 남자는 있어요. 만나는 남자는 있어요. 만나는 사람 있으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급하다 생각은 안 들어요. 일이 더 좋은 사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바삐바삐 움직임이 바삐바삐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손이 더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갑진년 운기로 봤을 때는. 우리 애가 뭐, 내년에 뭐, 올해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결혼을 할지 아니면, 뭐, 직장 내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길지 뭔지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는 빛이 많이 보인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때 너무 결혼에 강요하지 마세요. 뭐,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병나.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가물기가 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시는 게 오히려 땜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봐서 너무 결혼에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자를 만날 운은 있어요? 있어요. 운기는 있어요. 그리고 얘는 벌써 그 남자 운기를 잡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 뭐 오픈을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남자분은 있어요. 만나는 분은 계세요. 없다고 볼순 없어요. 최근에 3년 만났던 사람 헤어졌는데.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만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직 사귀지는 않고.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없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제 내년에 내가 봤을 때 결혼을 할 운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내년에? 네네. 내년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을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삼재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져서 가야 되겠지만 갑진년 운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꽃이 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내년에가 않으세요. 갑진년이에요. 네네, 갑진년 운기.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하든지 직장 내에 무엇을 뭐 승진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일에 조금 좋은 일로 해서 이 사람이 이름에 좀 빛이 난다 소리가 좀 나와요. 뭔지 모르겠으나. 그럼 86년생 하나 더 할게요. 딸이 둘이니까. 86년 2월 16일.
저희 호랑이 띠인가요? 네. 2월. 16일 양력 생일이에요. 1월이면 잘하면 12월 생이면 얘는 좀 가네. 음력 1월 한 4일이나 7일 1월 4일? 언제쯤 될 아, 거예요? 그래요? 4일에서 7일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얘는 무슨 일 해요? 얘는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 아니면 뭐 그런 식이에요? 프리랜서인데, 기업체 출강, 뭐 성인 영어 그래. 통번역. 그래. 얘는 남 밑에 있어. 못, 남 밑에 못 있어요. 이 성격 자체가 불같은 성격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장군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럴 때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지. 얘는 남 밑에 못 있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올수전에는 뭐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고, 어찌됐든 일이 들어올 게좀 한두 가지가 좀 딜레이돼서 들어오거나 조금 애가 좀 올해는 좀 힘들었던 소리 나오는데, 어쨌든 갑진년 운기로 봤을 때는 내년 얘가 부딪힐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언니보다는, 언니는 좋다 하면 얘는 부딪힐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 그뭐 오너더라든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딪힐 일이 많다. 일적으로 부딪히는 건지 저거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내 고집을 세우다 보면은 갖고 있는 것도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내년에는 뭔지 모르게 합을 맞춰서 가야 되지, 내 것만 옳다고 하다 보면은 주저앉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됐든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소리 나고 탈이 나고 까딱 잘못하다가 얘는 입 관제수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내년 운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있잖아. 너무 힘이 기국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버거워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남들 봤을 땐참 좋을 거지만은 나쁘게 말하면은 버거운 사람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내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기국을 조금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봐서는 두분 따님들이 얼굴도 그렇게 저거하진 않아요. 축출나게 저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는 따님들이 얼굴들이 참 이쁘시거든요. 이쁜데 남자 성격이야. 온화한 것 같으면서도 남자 성격이고, 와일드, 특히 이 병희생 따님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다 없다고 얘기는 못해요. 연애를 안 한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내 모두 내 거에 가진 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이제 일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잡고 싶은 욕망들이 되게 크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없는 상태에 결혼을 하면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소리가 그런 식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위치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 안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해.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봐서는 이 동생분도 있어요. 남자분은 없다고 볼순 없어요. 있는데 때가 되면 가요. 이분은 지금 서른아홉, 내년 한 마흔하나 마흔쯤이면 갈것 같아요. 마흔하나 마흔 해봐야 의미는 없고, 마흔하나쯤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언니 가고 나면 얘도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건강은요? 얘는 너무 건강해서 부러진 고목인데, 잘못하면 부러지는 격이지, 건강도.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체크는 하셔야 돼요. 오히려 언니 같은 경우는 좀 돌아다녀야지 좋은데, 여기는 한번 돌아다닐 때내 에너지를 다 쏟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을 좀 체크하시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 병희생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따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이 스트레스를 좀 조율을 좀할 필요는 있고, 그럴 때는 가끔 힐링하고자 여행이나 어디 바닷가나 뭐 저기 산이나 그런 식으로 여행 삼아 좀갈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풀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가 얘가
한 두세 배는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요. 이분은. 화가 많아. 그럼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좀 성공을 할수 있을 것 얘는 어디다 내놔도 얘는 성공해요. 언니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얘는 딱 있어요. 내 목표가 정확하고요. 무엇을 해도 뚜렷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받침이 좀덜 되거나 약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소리 나오지. 얘는 어디를 내놔도 자수성가할 팔자니까 엄마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얘는 내년에 운기를 봐서 올해는 사람으로 해서 치인다 소리면 내년에는 그 해운년과 자기 띠운년과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부딪히는 건 있으나 내년에는 화합을 맞춰서 가야 되는 시국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분은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서 갈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업적으로도 일적으로도 이 사람이 되게 좀 편안하게 간다 소리 나올 거예요. 고집을 좀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고집이 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여쭤볼게요. 저는 계속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누구라도 뭐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언니 그냥 연애만 해. 연애만 해. 연애도 괜찮은 사람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연애만 하라고. 언니는 지금 옆에 사람이 있어도 언니가 자신이 없잖아. 자신이 없는데 뭐 연애만 해. 그리고 지금 이 상태면은 언니는 또 있잖아. 상처받아.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연애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인생을 프리하게. 프리하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프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언니는 매여 있으면 언니는 언니 사주에 남자가 없지는 않아. 그리고 언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주에 언니는 내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목매이지 마세요. 내 사람에 대해서 목매지 말고 프리하게 다니세요. 프리하게 만나시고 헤어지면 그냥 빠이제. 딱 그렇게. 그렇게 가세요. 그래야지 언니 정신 건강이 좋고 되게 그리고 언니가 있잖아 건강에 활력소가 돌아. 그러니까 언니는 대신에 결혼은 하지 마세요. 결혼만.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건데 요즘 누가 매여서 살라 그래 남자한테. 언니는 남자 만나면 더 저기 남자랑 결혼해서 살 매여 살면 언니가 더 스트레스야. 병 생겨 어떤 병도 생겨. 알겠죠? 언니는 프리하게 다니시면 돼요. 딴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